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짧은 기간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 친구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0만 원으로 30억 부자가 된 저렇게 돈을 벌면 좋은데 최근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로 억대 수익을 냈다는 인증글이 화제입니다. 실제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 30대로 젊은 층에서 유독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운 상황. 실제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대의 수익을 낸 후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했다는 이 사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그를 어렵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제가 1월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한 5월쯤 퇴사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미 10억 좀 넘게 벌었을 때였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기 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는 안시후 씨. 하루 종일 여기서 생활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여기 앉아서 차트 이렇게 보다가 이제 여기서 저는 밥도 먹고 거래소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차트만 본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마우스를 이렇게 짚는데 짚는 부분이 그 엄지손가락 때문에 펴였어요. 하도 오래 잡아가지고. 2018년도 1월에 코인이 거의 최고점을 찍었었을 때 아니 이게 대체 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라는 저도 이제 뒤늦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지.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 수익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극심한 등락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다 잃고 나니까 어느 순간 모든 게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 매일이 자주 오나 봐요, 선생님한테. 아, 진짜 많이 와요. 매일매일 옵니다. 상승 종목을 알려준다며 투자에 관련된 사기도 많아지는 상황.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코인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95%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당연히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손해볼 거를 잘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가상화폐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할 정도로 급격한 변동성이 특징이죠. 어떤 은행이라든지 어떤 금융기관 없이 개인 간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를 그것이 바로 이제 코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09년에 첫 등장한 가상화폐는 현재 시가총액 1조를 돌파하기도 하며 일반 화폐의 미래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충금을 노리고 이제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시장이 제로섬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억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돌 때 그 천억을 조달해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가상화폐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수요가 늘면 저절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인데요. 구입 가격보다 높게 판매를 하면 수익을 얻는 구조인 거죠. 돈 버는 사람은 일부예요. 극히 일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1억 가지고 투자했다가 네, 1,500만 원 남았었고 저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었었거든요. 많이 벌었죠, 그때. 현재는 공부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묻지마식 투자를 했던 과거에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요.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제 이상한데 그런 의구심이 들 때는 이미 손절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1억이란 돈이 지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는데 자신 있게 손절을 누를 수가 없죠. 실제로 약 3년 전 처음 가상화폐 투자 붐이 일어났을 당시 정부 측에서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자 시장의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이에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죠. 한 대학생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까지 불렸지만 폭락으로 대부분을 잃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독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로또도 한 주 사면 계속 사잖아요. 또 내가 당첨될 확률이 있나 없나 약간 코인도 그거 비슷해요. 가상화폐 투자에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구인구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요. 알바생들이 요즘에 구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쪽이 열풍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안 하고 그쪽으로 좀 많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의 퇴사율 역시 치솟고 있는 상황.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해도 이제 근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저희가 뭐 집을 사거나 뭐 저희가 원하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도박 같은 코인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그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꿈 정도는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암호화폐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투자기관이 있고 그 사이에서 많은 정보가 오가는 주식시장보다 가상화폐 시장이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더 공정한 투자로 느껴진다는 홍지윤 씨.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엄청 분화하죠. 이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는 날인데 근데 시험 보는 느낌이 한 5배 정도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종일? 네, 그냥 하루 종일 계속. 15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수익은 약 25억 원. 하지만 변동이 불안해서 투자하는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투자는 제로섬입니다.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이제 코인 투자 이제 임했던 거죠. 젊은 층들이 그런 어떤 분석이나 어떤 공부 없이 그리고 아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다 올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이는 것이죠. 투자와 투기 한 글자 차이지만 순간의 선택에 인생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